최근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에서 폭탄 발언을 꺼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뛰어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정책위를 가질 만도 하건만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한계치 없이 성장하며 세계 방산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정세가 흔들리고 있으며 혹시라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명백히 적대하게 될 것이기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기술은 중국이 가진 대부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일구어내고 있는 한국은 결국 중국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화시스템은 SM의 다기능 레이더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SM은 40에서 7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한국판 사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불만을 토로했던 중국의 입장에서 국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의 등장은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현재 천여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6년부터 전략미사일군인 제이포병을 유지해온 중국은 2016년 들어 로켓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지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의 유도탄 여단을 주둔시키며 DF 계열의 미사일 600기 이상을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에 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으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한화시스템이 이번에 개발한 SM의 다기능 레이더에는 세계적 수준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더 기술이 바로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기술입니다. SM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4,000개에서 5,000개로 추정되는 송수신 반도체 소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소자들은 마치 잠자리의 겹눈처럼 하나하나가 작은 미니 안테나로 작동하며 독립적인 탐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어 소자가 각각 전자파 빔을 쏘면 표적 물체에 부딪힌 빔이 안테나로 되돌아오고 회수된 정보를 통해 표적의 위치와 이동 방향, 속도 등을 파악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 레이더 하나로 5,000발의 미사일을 모두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김영주 하나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장에 따르면 SM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거리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탄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항공기 탐색 모드와 탄도탄 탐색 모드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피하 식별 능력도 기존 레이더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레이더 시제 1호기는 연구소 부진의 야외에 전개되며 환경평가 등의 시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호기는 연구소 시험동에 설치되어 레이더 전자빔 제어 등의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대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된다면 개발 완료 목표인 2024년보다 조금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LAMD의 개발을 기존 2035년에서 2029년 완성으로 무려 6년이나 앞당기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LAMD는 일명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불리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는 중국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위협으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을 방어할 최종 수문장 역할을 맡은 방위 무기를 말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예를 들자면 러시아군의 주력 무기인 MLRS 다연장 로켓 같은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수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기에 나선 이유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0년 11월 당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기습적인 공격을 가했는데요. 연평도 폭격 사건은 휴전협정 이래 선전포고도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벌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하며
북한의 포격을 멈추게 만들기는 했지만 만약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이 있었으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부터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2012년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는 90%의 요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이름을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요구하는 사양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몇 배는 더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는 철의 방패 아이언돔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하식별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두 개의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적의 공격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만약 적이 금속 껍데기만 날리는 미끼탄을 사용하거나 격추시킨 항공기의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면 한 발에 하나로 8천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미사일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미사일 탐색기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 방산업체가 주목하는 LAMD의 핵심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기술 개발에 들어간 LIGNX1과 한화시스템의 두 업체는 공통적으로 거리 40km와 고도 10km 이상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기 위해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업체의 주력 기술이 다른 만큼 꽤나 다른 특징을 가진 레이더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을 살펴보자면 한화시스템은 이미 전투기용 X밴드에서 A사 레이더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KF-21 보라매에 탑재할 A사 레이더의 CJ-1호기를 출고한 경험도 있죠. 이 기술은 현재 KDDX의 다기능 레이더에 그대로 반영된 만큼 이번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에서도 레이더 시스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중장거리 탄도탄 방어 유도 무기 SM에 적용된 레이더와 같은 것이며 한국산 다연장 로켓포 K-239 천무의 로켓을 상대로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요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서 LAMD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 탐지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된 성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는 100개 이상의 장사 정포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의 관계자에 따르면 파편과 미사일의 구분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밝혀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LIGNX1은 신속한 탐지와 경보가 강점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LIGNX1은 한국 방산 수출의 신화를 쓴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어낸 기업답게 이미 2018년도부터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전력화한 상태인데요. 이 레이더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사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10초 이내에 날아오는 장사 정포를 감지한 뒤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서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비행체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 레이더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 속에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화 시스템의 경우 SM 레이더와 전투기 레이더, 참정 탑재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LIGNX1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앞세워 출발점은 다르지만 요구되는 기본 기술은 같아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저마다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력한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레이더의 성능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며 요격 체계의 성능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레이더 탐지 기술이 훌륭한 성능을 갖추고 적의 미사일 공습을 사전에 파악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사일이 제때 날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떠한 요격 체계가 LAMD에 적용될 것인지는 공개된 바가 없는데요. 하지만 LIGNX1은 신궁이나 천궁, 해궁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천궁은 4조 원대 수출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궁 미사일의 개량 버전을 LAMD에 탑재할 경우 미사일 요격 체계의 성능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화의 경우에는 지금도 SM의 대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 SMSL 요격탄 또는 개량 버전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양국은 300mm 대구경 다연장포를 보유하고 있죠. 올해 들어 유난히 국제정세가 흔들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병행하면서 우리나라가 공격받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